커뮤니티에서 성씨 문제로 2년 사귄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가족 등간 통성명을 하는데 여성의 아버지의 이름 P땡땡을 말하자 남자친구의 아버님 표정이 굳었고 천방지축 마골피, 천민성씨로 알려진 P씨라는 성씨 때문에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천방지축 마골피, 천민성씨가 따로 있을까요? 천방지축 마골피가 천민성씨라고 주장하는 낭설들을 살펴보면 가부개혁 당시 신분제가 철폐되어 너도 나도 양반성을 가져다 붙이기 시작하였는데 보통 노비들은 자신이 속한 주인의 성을 가지는 반면 주인이 없는 천민들은 자신의 직업에 따라 성씨를 만들었고 이에 해당하는 직업들이 다음과 같이 성씨를 붙였다고 주장합니다. 무당은 천씨, 목수나 미장은 방씨, 지관 등 요즘의 장의사는 지씨, 소 잡는 백정은 축씨, 말 잡는 백정은 마씨, 뼈 백정은 골씨, 가죽 백정은 피씨로 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천방지축 마골피가 천민성씨라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는 잘못 알려진 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방지축 마골피의 성씨는 가부개혁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천씨는 정유재란 이후 귀화한 중국계 성씨로 충장궁 천만리라는 인물이 오늘날 한국의 천씨의 시조이고 방씨의 경우 고구려에 귀화한 중국인의 후손이거나 고구려인의 후예로 알려졌는데 시조는 방준, 중시조는 고려시대 벽상공신의 자기를 받은 방계홍이란 인물입니다. 또 지씨는 이중성씨로 태조왕건 시대의 시조 지중익이 어씨성을 하사받아 지씨와 어씨 두 계열로 나눠지는데 특히 세조시대의 만주의 호랑이로 불린 어유서 장군이나 지용수 장군이 대표적입니다. 마씨는 온조왕과 함께 위례성으로 남하여 백제를 건국한 마려의 직계손으로 조선시대의 마청목이란 인물이 유명합니다. 피씨는 중국 춘추시대의 유명한 혁객 번중피의 후손으로 족보에는 송나라 때 고려에 귀화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유명한 인물로 조선개국공신이었던 피득창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씨와 골씨는 현재 한국 성씨대사전에도 없는 성씨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추씨와 고씨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두 성씨 모두 역사서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기에 천민성씨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따라서 천방지축 마골피 혹은 천방지축 마골피가 천민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조선말과 일제강점기 때 새롭게 성씨를 가지게 된 천민이나 상민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성씨가 천민이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